안녕하세요. 유변학 강의를 맡고 있는 오동엽 박사입니다. 오늘 강의는 세 번째 강의고요. 제목은 점탄성의 정의. 부제는 지금까지 이런 소재는 없었다. 이것은 고체인가 액체인가입니다. 그래서 제목에서 오늘 뭘 배울지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지난 1, 2강에서는 유변학의 무엇인가, 뭐 정의나 뭐 인트로 수준이죠. 어디다 써먹나 뭐 이런 거였는데, 오늘 3강부터 한 5, 6강까지는 유변학의 학문적인 것들을, 이론들, 펀더멘탈들을 배워보고, 뭐그 이후로는 실전 유변학을 다룰 예정입니다. 오늘 배우는 점탄성은 제 생각에 가장, 유변학에서 가장 중요한 오늘 챕터고, 여러분들이 고분자나 플라스틱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강의를 이해한다면, 고분자 물리를, 뭐, 학부생 수준으로 거의 다 이해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고분자 물리에서 이것만 이해해도 굉장한 성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먼저 물리를 잘 하려면 정의를 잘 알아야 합니다. 정의를 잘 알아야 되는데, 점탄성은 비스코 일라스틱 프로퍼티라고 합니다. 네이버 사전으로 이제 오늘 공부할 거를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점성과 탄성을 동시에 지니는 물질. 네. 거의 뭐 문자 그대로죠. 그러면 일라스틱을 사전 찾아보면은 고무 물질이 넣은 거나 고무로 된 거를 일라스틱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약간 말랑말랑거나 뭐 탈랑탈랑 거리는 거 일라스틱이라고 많이 일반인들이 하는 이런 일상생활에 쓰는 어학사전 이렇습니다. 그리고 비스코스는 끈적거리는 점성이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뭐 엘라스틴은 여러분들이 또 우리나라에는 엘라스틴이라는 브랜드의 샴푸가 굉장히 잘 팔려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엘라스틱이 좀 탈랑거리는 머릿결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사전적 정의로 취합해 보면 고무처럼 탄성이 있는데 끈적거리는 전혀 이해가 안 되죠. 네. 이게 물리학 용어가 아니라 일상생활에 쓰는 단어입니다. 일라스틱이란 단어는 물리학에서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물리학에서 막, 저기 뭐냐. 현대 물리학에서 쓰입니다. 이 라만의 스캐터링 이론에서 빛이 스캐터링 일어나기 전과 후에 웨이브랭스가 같으면 일라스틱 스캐터링이라 그러고, 해양학에서 파도가 어떤 물체를 맞고 반사되었을 때 파고의 높이와 같은 거를 또 이제 일라스틱 웨이브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일라스틱 샴푸는 우리 피부를 구성하고 있는 단백질인데, 피부를 변형시켰을 적에 원래 위치로 돌아오게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나이가 들수록 엘라스틴의 기능이 떨어져서 점점 안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엘라스틱은 돌아오게 하는 거라고 많은 물리학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뭐 앞에 말한 이런 현대 물리학 이런 건 오늘 알 필요가 없지만 이렇게 다양한 물리학에서 엘라스틴은 돌아온다는 뜻으로 쓰인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명심해 줬으면 좋겠고, 일라스틱 바디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선입견을 가지고 있냐면, 대표적인 게 이제 레깅스와 같은 이렇게 말랑하면서 잘 돌아오는 이런 레깅스 소재 때문에 엘라스틱하다는 걸잘 이해하고 계신데, 당구공이나 골프공은 매우 단단하죠. 얘들은 완전 탄성체입니다. 이렇게 찌그러뜨리면 원래대로 돌아오고 원래 에너지를 그대로 주기 때문에 완전 탄성체라고 부릅니다. 근데
전혀 말랑하지 않죠. 그래서 그 말랑하고 찰랑거리는 선입견을 없애주시고 돌아온다에 초점을 맞춰주셔야 오늘 강의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포스는 끈적거리는 거는 이제 일반인 영국, 미국 사람들이 쓰는 일반인이 쓰는 그런 의미고 물리학에서는 일래스틱의 반대말로 변형 후안 돌아오는 것을 즉 액체 같은 것을 비스코스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용어를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용어를 짚고 넘어가고요. 그러면 이제 정의, 이제 진정한 물리학으로 세계로 가야 될 텐데, 변형에 대해서 대표적인 두 과학자가 큰 공헌을 했습니다. 고체에 있어서는 로버트 훅이라는 사람, 고등학교 물리책에 나옵니다. 스프링 컨스턴트 나오는 사람이고, 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많이 배운 뉴턴은 액체에 관해서, 변형에 관해서 큰 공헌을 했습니다. 두 분은 오늘 제가 여러분들의 강의의 이해력을 높이기 위해서 고체와 액체를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완전 쪼갠 다음에 이분법적으로 이해를 시킬 건데, 그와 같이 훅과 뉴턴은 동시대 사람인데 서로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학회장에서 서로 같이 있는 걸 싫어할 정도로 싫어했는데, 이거의 컨셉을 잘 이분의 사이를 잘 비유해서 고체와 액체를 이분법적으로 잘 이해하셔서 점탄성이 뭔지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변형을 시키면 결국 고분자란 소재가 연구되기 전까지는 이두 가지로 다 설명이 됐어요. 고체처럼 반응하거나 액체처럼 반응하거나. 고체는 스프링의 변형을 상상하시면 쉽게 이해할 겁니다. 스프링은 고체는 변형을 시키면 본래 모양으로 돌아오는 거를 말합니다. 스프링이 그렇죠. 그리고 이거의 메커니즘을 여러분들이 스프링을 당겼을 때 그거를 기억을 잘 되돌려 보시면 쉽게 이해할 겁니다. 스프링에 걸리는 힘은 거리에 비례합니다. 물리학적 용어로 스트레인이라고 하는데 스트레인은 변형된 거리를 처음 길이로 나눈 걸 얘기합니다. 만약 10cm짜리 스프링을 1cm 늘리면 10%가 되겠죠. 0.1입니다. 스트레인 0.1입니다. 그리고 선형적으로 비례합니다. 스트레인이 0.1일 때 1파스칼, 0.2일 때 만약에 2파스칼이면 0.3일 때 3파스칼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고체에 걸리는 스트레인을 아까 말 선형적으로 증가하듯이 스트레스를 스트레인 거리 힘을 거리로 나눈 거를 모듈러스라고 하고 모듈러스는 고체가 나타내는 나안 변할 거야 하는 나 변형 안될 거야 하는 힘을 모듈러스라고 하는 겁니다. 반면 액체는 어떻죠? 뉴턴은 액체를 대시팟으로 서술합니다. 대시팟을 잘 모르기 때문에 주사기, 실인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액체는 앞에서 말한 거와 정반대죠. 주사기를 1cm 늘리고 가만히 있으면 돌아오나요? 안 돌아오죠. 거리랑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늘리는 동안에 힘이 생기지만 1cm 늘려서 가만히 둬도 1cm 가만히 있죠. 반면 왼쪽에 있는 고체는 시간에 상관이 없어요. 1cm를 늘리고 나서 늘리고 나서 계속 거리를 유지해 보세요. 힘이 안 빠지고 계속 똑같은 힘으로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자꾸 힘을 유지하고 있죠. 네. 그리고 스프링을 놓으면 어떻게 되죠? 원래대로 돌아가죠. 스트레인을 풀리 완전히 회복합니다. 모양도 회복합니다. 반면 액체는 실인지를 1cm 늘리고 나면 그대로죠. 돌아가지 않죠. 반면 실인지는 거리에는 무관하지만 속도와 시간에 비례합니다. 실인지를 빨리 할수록, 빨리 당길수록 그 힘이 많이 들어가고, 짧은 시간에 많이 변형, 즉, 속도가 빠를수록 시간이 짧고
거리가 많은, 즉 시간과 속도, 속도가 높을수록 그에 비례해서 더 저항, 나 변하지 않을 거야가 힘이 더 증가합니다. 그래서 얘는 속도와 시간에 비례한 그 관계된 텀입니다. 그래서 둘다 디포메이션을 저항하지만 하나는 거리, 하나는 또 하나는 시간과 속도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액체가 흐르지 않으려고 하는 그 힘을 속도, 레이트라고 하는데요. 그 아까 스트레인이라 그랬죠. 여기서는 레이트라는 속도 개념으로 나눈 거를 비스코시티라고 하고, 여러분들 뉴턴은 미분을 발명했죠. 그리고 미분 고등학교 책에 보면 속도를 굉장히 많이 하죠. 이 양반은 거리를 시간으로 미분을 해서 속도를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속도에 미치는 영향이다. 여러분들이 미분 고등학교 때 배운 것들을 연관해서 이걸 이런 식으로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뭐 속도에 관심이 많았던 분이니까요. 그래서 고체는 모듈러스를 갖고 액체는 비스코시티, 여러분들이 잘 아는 점도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변형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힘을 주는 벡터와 힘을 받는 벡터가 평행할 때 힘을 주는 벡터, 면 벡터는 면의 직각으로 있는 거죠. 면 벡터와 힘을 주는 벡터가 평행할 때를 노멀 스트레스, 익스텐셔널 스트레스, 뭐 일롱게이션을 스트레스, 텐자일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뭐 압축도 있기 때문에 노멀이 더 포괄적인 말이고 익스텐셔널 당기거나 뭐 텐자일은 당긴다는 얘기니까 컴프레시브도 여기에 들어가겠죠. 반면 쉬어라고 하는 거는 힘을 받는 힘 벡터와 면 벡터는 위로 가는 거죠. 이 벡터가 직각으로 되어 있는 애를 쉬어 디포메이션이라 그러고 여러분들이 걸레로 바닥을 닦는 것, 로션을 피부에 바르는 행위가 쉬어 디포메이션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고체를 변형을 연구할 적에 일반적으로 UTM을 가장 많이 쓴게 있어요. UTM 모르시는 분을 설명드리면 당기는 기계입니다. 당겨서 들어가는 스트레인, 처음 길이에 대해서 변형된 길이를 말하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보통 타우라고 합니다. 면적을 힘으로 나누기 때문에, 힘을 면적으로 나누기 때문에 파스칼이라는 단위를 쓰고요. 이 고체는 거리와 관련된 텀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거리, 스트레인으로 나누면 모듈러스 E가 되고요. 액체는 흐르기 때문에 잡아당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빨간 박스를 보시면 스트레스는 시그마는 시그마는 이 감마 돛이라는 레이트로 나누게 되고 쉬어 레이트로 나누게 되고 여러분들이 닦는 속도를 비비는 속도를 빨리 하는 걸 말하죠. 그거에 대한 속도로 나눈 애를 비스코시티라 그러고, 그리고 고체의 경우도, 비비는 거고, 이런 비비는 거로 나오는 점도를 측정하는 방법을 로테이션 레오미터라고 해서 두 디스크 사이에 액체를 놓고 여러분들이 걸레를 닦듯이 이렇게 비비는, 회전하면서 비비는 장비가 있습니다. 이걸로 일반적으로 점도를 가장 많이 찍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쉬어 비스코시티랑 일롱게이셔널 텐자일 모듈러스 두 개에 굉장히 익숙하죠. 이 빨간 박스에 익숙하고 그런데 이 로테이셔널 레오미터로 모듈러스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고체 샘플을 놓고 찍으면 쉬어 모듈러스 G를 구할 수 있는데 덜 중요하죠. 일반적으로 고체는 90% 이상이 UTM을 먼저 찍고요. 그리고 비스코시티 액체 같은 경우에는 쉬어 모드를 많이 찍기 때문에 이 빨간 박스가 메이저, 매우 중요하고 더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이 쉬어 모듈러스, 쉬어 일롱게이셔널, 노멀 스트레스 비스코시티를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런 특수한 익스텐셔널 레오미터 같은 경우에는 점도가 꽤 있는 액체를 잡아당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점도를 잡아당기면서 계산할 수 있다. 것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고체의 변형은 일래스틱 비헤이비어라 그래서
스프링을 상상하듯이 당긴 거리를 그대로 회복하고 그 변형이 가역적이죠. 당기면 본래대로 돌아온 걸 가역적이라 그러고 에너지를 저장하죠. 당기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활 시위를 당기거나 총을 견착하면 스프링이 압축되어 있죠. 그러면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다가 우리가 원할 때 풀어주면 다시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죠. 에너지 저장을 합니다. 그 모양도 기억하고 있죠. 반대로 액체는 비스코스 비헤이비어리라 그래서 아까 말한 끈적거리는 비스코스가 아닙니다. 액체와 같은 거동을 한다고 해서 리퀴드 라이크하다 그러고 원래 물 휘저으면 원래 물을 늘려놓으면 뿌려놓으면 다시 원래 모양으로 안 돌아가죠. 이걸 비가역적 변형, 돌아오지 않기, 한번 엎질러진 물을 원래 모양으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비가역적이고 에너지를 저장하지 않고 모양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을 떨어뜨렸을 때 공이 바닥에 닿는 순간 압축이 되겠죠? 그러면 부차적 특징은 에너지를 저장해서 분출해서 다시 떠오르게 할 거고 액체적 성질은 바닥에 물 떨어뜨리면 펄퍼덕하고 땅에 흡수 다 되는 것처럼 이렇게 로스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테니스 공은 고분자 물질이기 때문에 저장과 손실을 둘다 고체와 액체의 모든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튀어오르다가 마는 거죠. 완전 탄성체는 거의 끝까지 오릅니다. 골프공 같은 경우는 굉장히 거의 로스 없이 이만큼 튀어오릅니다. 완전 탄성체라고 합니다. 그래, 그러면 금속이 고체인 건 알겠다 이겁니다. 일라스틱 비헤이비어를 하는 거동을 하는 거 알겠다 이겁니다. 물이 비스코스 액체와 같은 거동을 하는 건 알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고분자는 어떻고 우리 피부와 같은 생물학적 조직은 어떨까요? 말랑말랑하죠? 이건 유명한 실험인데 이 호주의 한 과학자가 1927년, 100년 전에 고분자 피치라는 고분자 이 석탄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고분자 복합체가 있는데 얘를 깔때기에 넣고 내버려뒀더니 100년 동안 이만큼 흘렀습니다, 액체처럼. 그런데 이 피치를 망치로 치면 고체처럼 딱딱해요. 그러면 얘도 고체와 액체의 모든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고분자와 같은 점성과 탄성을 모든 가진 소재를 점탄성체라고 하고 점탄성체는 이렇게 대시파카 스프링을 직렬로 놓거나 병렬로 놓거나 이건 두 개만 했는데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뭐백 개, 뭐 그걸 직렬 병렬을 혼합해서 콤비네이션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변학에서는 이러한 수식을 중시하는 유변학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막 만들어 가지고 물질의 특성을 나타내는데 여러분과 우리는 유변학이 어떤 기계분석적 도구 가공을 최적화하는 어떤 툴로서 쓰기 때문에 이러한 개념을 이해하시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 겸탄성체는 비가역적인 흐름 그건 어디서 나오느냐? 분자들끼리 미끄러지는 거. 그리고 체인핸드 분자 끝은 인탱글먼트를 할수 없죠. 루프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인탱글먼트가 가짜로 일어났을 때 비가역적인 변형 액체처럼 만들죠. 물 분자들은 이런 인탱글먼트 뭐 이런 게 없죠. 그 다음에 이제 가역적인 변형 돌아오는 변형 에너지를 저장하는데 리코일링 엔트로피에 의한 리코일링 그리고 진짜 인탱글먼트에 의한 거다. 그래서 이 고분자 유체가 이런 점탄성을 갖는 증거로서 바이젠버그 현상이나 다이 스웰링이 일어나는데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뉴턴이안, 뉴턴의 액체, 그다음에 훅의 고체. 를 이렇게 스프링과 대시팟으로 표현한다. 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면 고분자에서 그림으로 배워보겠습니다. 뭐가 고체처럼 만드냐? 분자가 이렇게 인탱글먼트, 실타래가 엉켜서 잘안 풀릴 때 있죠.
실타래가 엉켜가지고 잡아당겼는데 본래 꼬인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게 이렇게 꼬인 부분, 인탱글먼트가 물리적으로 되는 거고, 결정이나 결정이 일어나서 잡아주고, 분자 간의 인터랙션이 강할 때, 당겨도 원래대로, 원래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거죠. 머리카락을 묶어주면은 흐트러도 원래 이 포니테일 형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게 묶어져서 그런 거죠. 그리고 엔트로피인데, 고분자는, 체인은, 이 편안한 상태, 릴렉세이션 상태에서 이렇게 꼬여 있습니다. 랜덤 코일이라고 하는데, 이게 더 많은 가지수의 컨포메이션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꼬여 있는 게, 더 많은 경우의 수를 가지기 때문에, 얘가 엔트로피가 높은 상태고, 우주는 엔트로피를 높이려고 하죠. 이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잡아당기면, 우주의 그 열역학 법칙을 반대로 가는 거니까, 원래대로 리코일링 하려고 합니다. 이걸 엔트로피 스프링이라고 하는데, 고분자는 이렇게 스프링처럼 스프링은 처음에 꼬여있죠? 사면. 잡아당기면 펴지죠? 다시 꼬이잖아요. 스프링과 같다고 해서 엔트로피 스프링이라는 현상 때문에, 고체는 원래 모양을 회복하려고 하고, 엔탱글먼트가 풀릴 때, 분자 간의 인터랙션이 깨질 때, 그리고 어떤 외적 힘을 줬는데 상이 변해서 수축할 때, 이럴 때는 원래 모양으로 돌아가는 걸 방해하기 때문에 소재를 액체처럼 만든다. 화학적 코발런트한 가교가 고분자를 고체처럼 만들고, 물리적 본드 인터랙션들, 그리고 인탱글먼트, 일시적인 네트워크, 이거는 화학 가교가 아닌데 꼬이는 구조 때문에 그런 거고, 결정들이 또 잡아주면 원래대로 돌아가고,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스페리칼 구조, 이 고분자는 실적에 꼬여가지고 동그란 형태로 있는 거를 열역학적으로 안정화되기 때문에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성질 때문에, 물리적인, 고체와 같은 특성을 나타낸다. 그리고 대표적인, 왜 화학적 가교가 돌아오게 만드는지에 대한 예시는 엘라스토머입니다. 엘라스토머는 여러분들이 고문데요. 여러분들이 아는 레깅스, 스판덱스 소재가 대표적인 엘라스토머인데, 엘라스틱 폴리머의 합성어입니다. 엘라스토머. 여기에는 가교점이 있는데요. 이 가교점이 화학적 가교가 있을 수 있고, 결정에 의한 가교가 있는데, 머리를 잡고 있는 머리핀이나 머리끈처럼 위치를 고정하고 있고요. 잡아당기면, 이 가교점 사이에 꼬여있는 엔트로피 때문에 꼬여있는 체인들이 잡아당기면 스트레치돼서 펴지겠죠. 그럼 엔트로피 때문에 엔트로피가 낮아져서 실어서 엔트로피를 높이기 위해서 원래대로 돌아와서 꼬이겠죠. 이런 식으로 엘라스토머가 계속 반복적으로 회복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엘라스틱이라 하면 가장 떠오르는 게 엘라스토머일 텐데, 이런 성질 때문에 엘라스토머가 돌아갈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엘라스틱이 항상 말랑해야지만 회복이 되는 게 아니고, 추후에 말씀드리겠지만 골프공이나 당구공처럼 딱딱한 경우에도 원래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분자 배열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초점은 엘라스틱은 분자를 돌아오게 만드는데 피가 있다. 인탱글먼트는 이렇게 분자들이 제대로 꼬여 있을 때, 그리고 결정이 있을 때, 근데 그 분자가 변형에 대해서 돌아오게 만들고, 이렇게 체인 엔드가 하나 나와 있으면 잡아당기면 축 풀리겠죠? 그러면 가짜 인탱글먼트가 되겠죠? 그리고 댕글링 엔드라 그래서 끝이 많으면 끝과 끝은 짧아서 인탱글먼트를 못하고 이런 루프가 있습니다. 루프가 뭔지 다음 장에 설명드리면, 루프는 만약에 가교점과 이 가교점이 있으면 이 빨간 선과 같은 사슬은 가교와 가교점이 멀어졌다가 혹은 가까워졌다가 원래대로 돌아가기에 거리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효과적이죠. 얘와 얘를 당기면 좀더 늘어났다가
얘가 이 선이 이 사슬이 더 멀어지게 잡아당기겠죠. 그런데 이렇게 이중으로 있으면 하나는 이펙티브하겠지만 또 하나는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가격점과 가격점 하나면 충분하겠죠. 근데 이렇게 뭐 복수로 있는 경우에 자기 기능을 못할 때 의미가 없는 거고, 그리고 가격점을 이렇게 돌아오면은 얘는 가격점 두 개를 거리를 유지하는 전혀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애를 루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루프가 많아지면 과교지만 효과를 못하게 되죠. 과교점이 많아지더라도 이런 효과적인 과교가 일어나야지 고체적인 특성을 나타내는데 이런 루프를 나타내면 안 된다. 그런 걸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과교와 분자량은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그러면 동일한 조건 내에 비교해야겠죠. 호몰로거스라는 말은 같은 고분자인데 분자량만 다른 거. 그리고 아날로거스는 분자가 거의 유사한데 분자량만 다르거나 뭐 과교가 다른 이런 것들을 유사한 고분자들을 동률을 가지고 비교했을 적에 뭐 당연히 온도랑 이런 걸 통제하겠죠. 그러면 호몰로거스 아날로거 시스템에서는 과교를 많이 할수록 솔리드 라이크해지겠죠. 일래스틱 비헤이비얼 돌아오는 거동을 할 거고, 분자량이 높을수록 인탱글먼트 더잘 꼬이기 때문에 이런 고체와 같은 거동을 나타낼 거다 하겠죠. 그리고 아이덴티컬 폴리머, 고분자 하나를 고정해 놓고 우리 봅시다. 고분자 하나를 고정했을 적에 온도를 낮추면 어떻게 되겠을까요? 딱딱해지겠죠. 고체 같죠. 네. 그리고 녹이면 어떻게 될까요? 흐르는 액체가 돼버리겠죠. 그래서 아이덴티컬 시스템에서 온도가 낮을수록 고체와 같다. 그리고 변형 시간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변형 시간? 온도를 고정하고 여러분들이 다이빙 하는 거 상상해 보셨나요? 여러분들이 물을 찰싹 때리면 빠른 속도로 때리면 어떻게 되죠? 물이 고체처럼 딱딱하게 느껴져. 다이빙 배치기 하면 딱 아프잖아요. 이게 물을 빨리 변형시키면 딱딱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천천히 물을 천천히 지그시 눌리면 아무런 저항이 느껴지지 않죠. 그거는 이제 액체처럼 느껴지는 거죠. 같은 소재를 가지고 같은 온도에서 변형 속도를 어떻게 하느냐. 변형 시간이 짧을수록 고체가 같고, 그 변형 속도가 빠른 거죠. 그리고 변형 시간이 길수록, 변형 시간이 길수록, 액체처럼 만들어지는 거죠. 속도, 변형 속도가 느린 거. 높은 온도와 변형 시간이 길면 길수록 비는 거는 마치 유사하다 그래서 유사합니다. 산이 오랜 시간, 10만 년, 100만 년, 1000만 년, 뭐, 억만 년이 지나면 흐르잖아요, 액체처럼. 그렇듯이 어떤 소재를 100년 동안 당기고 있으면 액체처럼 잘 잡아당겨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간과 온도가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를 타임 템퍼레이처 슈퍼 포지션이라 그러고, 나 추후에 자세히 배우겠지만, 이 온도가 높은 상황은 변형 시간이 느린 거와 같아요. 그래서, 어떤 소재가 내열성이 높으면은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스트레스를 줘도 버티는 거고, 여러분들이 가진 소재가 내열성이 약하다면 이 소재는 짧은 시간의 스트레스에도 스트레스에 오랜 노출되면 무너지는 거죠. 짧은 시간밖에 못 버티는 거죠. 그거를 시간과 온도와의 관계는 이 고분자 물리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온도를 잴수 없는 온도에서의 물성을 예측할 수 있고, 혹은 100만 년 후에 물성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100만 년 동안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온도를 높여서 측정하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소재의 시간과 온도 텀을 우리가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분자 유체는 고분자 솔루션 용액과 멜트, 용융은 점탄성 특성을 가집니다. 여러분들이 믹서기로 주스를 갈면 원심 형태의 바깥으로 퍼지는 현상인데,
스프링은 바깥으로 압축시키면 어떻게 했어요? 이 반작용에 의해서 중간으로 가려고 하겠죠. 그래서 고분자 유체는 이렇게 중간으로 가려고 해서 중간에 이 바, 로드, 이 바를 따라서 기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로드 클라이밍 이펙트라 그러고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바이젠버그 이펙트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익스트루더라는 가공법을 배웠는데 섬유를 만들 거나 뭐 익스트루딩 할 경우에 이 가는 관을 결국 통과해야 될 텐데 이 가는 관은 고분자가 좁겠죠. 좁아서 압축되는 느낌을 받아서 스프링이 압축되는 것처럼 느껴져서 불편함을 느낄 겁니다. 그냥 액체라면 여기서 에너지가 다 소비되기 때문에 그냥 이거의 다이아미터대로 그대로 나올 텐데 고분자는 넓은 데 있다가 좁아지면 스프링처럼 압축된 거기 때문에 여기서 다이를 끝을 튀어나온 순간 아 살았다 하면서 이 에너지를 분출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 스웰링이 일어난 현상을 다이 스웰링이라고 해서 치수 안정성을 방해합니다. 여러분들 이 다이아미터로 만들고 싶은데 익스트루딩 하면 이만큼 부풀기 때문에 치수가 더 굵은 애가 만들어지겠죠. 이런 다이 스웰링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제는 아까 앞서 설명드렸던 이 쉬어와 뭐 노멀 스트레스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는 힘을 면으로 나눈 거를 스트레스라 그러죠. 그래, 파스칼이 기본 단위고요. 스트레스는 힘입니다. 힘을 면적으로 그 노멀리제이션 하는 건데 힘은 두 가지 힘이 있을 수 있죠. 노멀 스트레스, 텐자일 뭐 일롱게이션이나 그다음에 익스텐셔널이라 했듯이 당기는 방향이랑 벡터랑 그면 벡터가 평행할 격에 이제 노멀 스트레스라 그러고 여기 뭐 제가 동의로 썼죠. 그리고 직각일 때그 여러분들 로션 바를 때나 벌레로 방을 닦을 때처럼 회전력을 옆으로 주는 거죠. 옆으로 이렇게 공을 탈 적에 회전력을 주는 거지. 이렇게 야구공을 던질 때나 축구공, 뭐 바나나킥 같이 옆으로 회전력을 주는 거를 쉬어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노멀부터 하면 노멀 스트레스, 텐자일 스트레스는 이 타우가 되겠고요. 힘을 이렇게 주니까 이 면을 면적을 여기 면적으로 나누면 되겠죠. 힘 나누기 면적. 여러분들이 UTM 찍을 때 10편의 면적을 계산하죠. 나누면 쉬어 스트레스 죄송합니다. 텐자일 스트레스 T UTM에서 배웠죠. 그리고 일롱게이션 길이 저 처음 길이고 변형된 길이를 1cm가 11cm가 돼. 10cm가 11cm. 1cm가 늘렸으면 10%죠. 1 나누기 10이 돼서 10%고 0.1이 됩니다. 이게 입실론이라고 하는 스트레인이 될 거고, 잘 아시듯이 여러분들이 스트레인 스트레스 커브 이렇게 얻으면 X축이 스트레인, 텐자일 스트레인이고 Y축이 텐자일 스트레스가 되면 이 기울기가 영스 모듈러스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거리 개념인 스트레인으로 나누면 모듈러스가 나오고, 여러분들이 아마 뭐 UTM을 당기면 당기는 속도가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시간으로 스트레인 나누면 뭐, 여러분들이 0.1, 10%를 1초 동안, 3초 동안 당겼으면 뭐0.1 나누기 3이 되겠죠. 네. 그래서 결국은 변형되는 거를 shear rate라고 해서 레이트, 속도의 개념이 나올 거고, 시간의 미분값이죠, 스트레인의. 그러면 여러분들이 타우를 이 스트레인으로 나누면 이 입실론의 점이부터 속도는 미분하면 점 찍잖아요. 그 뉴턴이 네. 뉴턴 물리학을 보면 그래서 이거 미분값을 나누면 비스코시티. 여러분 UTM도 점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네. 결국은 선입견이죠. 여러분들은 이 앞에 세 개로 UTM 결과값을 다 내죠. 근데 여러분이 당기는 속도를 알면 점도도 계산할 수 있다. 그죠? 그리고 로테이셔널 레오미터라 그래서 두 디스크 사이에 액체를 놓고 비비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이런 쉬어 스트레스를 받을겠죠.
그러면 스트레스는 요거랑 좀 달라요. 면적은, 스트레스를 받는 면적은 요거죠. 여러분들 손바닥을, 이 손바닥이라고, 면적이라고, 이걸 바닥이라고, 밑에를 바닥이라고 그러면, 바닥, 손바닥으로 이 바닥을 닦으면 요 면적으로 스트레스를 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힘을, 이 주는 힘을 요 면적, 벌레 면적, 손바닥 면적으로 나눠야 돼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는 이 시그마가 나올 겁니다. 시그마. 스트레스는 시그마가 나올 거고, 스트레인은 높이로 나눕니다. 왜냐? 높이의 개념이 왜 나오냐? 스트레스를 여기를 주면 이 높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걸레를 닦거나 그 로션을 바를 적에 밀착시킬수록 더 많은 스트레스를 줘서 잘 비벼지는 거 느껴지시죠? 왜냐하면 힘을 여기서 주면 바로 아래는 이거보다 약한 힘, 바로 아래는 이거보다 약한 힘, 이거보다 약한 힘, 이거보다 여기에 힘이 여기까지 전달되면 되려면 여기가 낮으면 낮을수록 좋겠죠. 이게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여기서 이렇게 주는 힘이 바닥까지 전달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스트레인을 높이로 나눠야 된다. 여러분들이 바닥을 밀착시켜서 닦는 거를 보시면 알 거고 알 겁니다. 그리고 모듈러스는 시어 모듈러스. 여러분들이 로테이셔널 레오미터로 모듈러스를 측정하면 이 시어 스트레스에다가 이 스트레인을 나누면 이 모듈러스 값이 나올 거고, 이 스트레인을 미분하면, 속시간으로 미분하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걸레질을 하는 이 좌우 속도를 높이로 나누면 시어 레이트가 나올 거고, 이 비스코시티는 여러분들이 걸레 닦는 속도에 비례하는 겁니다. 높기에 반비례하고. 여러분들이 로션을 잘 비지려면 이렇게 좌우 속도를 빨리 하고, 높이를 최대한 밀착시켜야지 시어 스트레스가 많이 걸리겠죠. 그리고 시어 스트레스가 레이트가 많이 걸릴수록 비스코시티가 많이 걸리죠. 여러분들이 아는 비스코시티는 일반적으로 시어 비스코시티고 심볼이 어떻게 읽죠? 에타입니다. 에타는 시그마 나누기 시어 레이트. 레이트는 여기 점이 찍혀 있어요. 미분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거를 반복된 내용이고요. 그래서 액체를 테스팅할 적에 여러분들은 이 디스크 사이 액체를 놓고 비비는 시어 레이트 상황을 많이 이용하는 로테이셔널이나 오실레이팅을 이용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왼쪽에 시어 레이트, 시어 스트레스, 시어 비스코시티 익숙할 건데 캐필러리 레오미터를 이용하면 이걸 액체를 다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어 일롱게이션을 뭐 노멀 레이트, 노멀 스트레스, 노멀 올 일롱게이션을 비스코시티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높이 속도를 높이로 나눴기 때문에 그 속도에 있는 그 거리 미터와 그다음에 높이의 미터가 나눠지면서 시간만 이 시간의 역수만 남게 되겠죠. 그리고 이 비스코시티의 단위는 역수가 나누기로 돼서 다시 세컨드가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파스칼 곱하기 시간, 세컨드가 될 겁니다. 보텔 테스트하면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이 오른쪽 상황에 익숙할 겁니다. 스트레인과 스트레인 스트레스 커브를 얻으면 그 기울기가 일롱게이셔널 모듈러스 영스 모듈러스, 일래스팅 모듈러스라 그러죠. 네, 그 값을 얻을 수가 있고, 하이드로젤 같은 경우에는 잘 끊어지기 때문에 당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디스크에 하이드로젤 같은 건 디스크에 놓고 모듈러스를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스트레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모듈러스를 계산할 수가 있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어 모듈러스도 존재하고 시어 스트레인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 가지 경우에 변형 방법 2개, 그리고 고체냐 액체에 따라서 이런 네 가지 특성을 얻어낼 수가 있고, 오늘 배운 거를 한 페이지로 요약하면 우리는 고체와 액체의 변형에 대해서 배웠고, 고체는 푸그 아저씨가 만들었죠. 그 정의학 이론 힘, 스트레스와 스트레인에 관련된 팩터고 힘과 거리의 함수입니다. 고체는 변형이.
그리고 모양, 크기, 에너지를 그 기억 및 저장하고 있고, 스프링을 비유하고, 그거에 얻은 고체가 흐르지 않으려고 하는, 변형되지 않으려고 하는 거는 스트레인 거리와 관련된 거고, 그거는 모듈러스라 그럽니다. 그리고 액체는, 스트레스는, 액체가 변형이 안 되려는 스트레스는 레이트, 속도에 관련된 거고, 즉, 힘과 속도, 시간에 관련된 함수입니다. 액체는. 그리고 모양, 크기, 에너지를 저장하지 않습니다. 상징은 대시팟이고요. 흐르지 않으려는, 변형되지 않으려는 저항 값은 점도라 그러고, 얘는 속도로부터 나오는 관념입니다. 그리고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점탄성을 정의하기, 수식 안 쓴다 그랬죠?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점탄성 곧 유체는, 소재는 이 특성과 이 특성을 적절하게 섞어서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